어머니 날인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한인타운 유통가에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도 오늘 열렸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손녀 같은 어린이들의 재롱에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입가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어린 조막 손에는 정성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춤추는 거. 난 놀기 좋아해서 춤추는 거. 하여튼 너무 잘하네. 너무 고마워.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인 노인센터에는 온종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흥겨운 노랫가락에 절로 신이 났습니다. 외롭게 소외된 분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옛날에 어머니 계실 때 효도를 못한 것을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공적으로 내가 모시고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여기 노인들을 제가 대하고 그렇습니다. 타운 업소들도 모처럼 찾아온 마더스데이 대목에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다양한 기획 상품들을 내걸고 신바람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자손분들이 효도 상품을 많이 찾으세요. 원 플러스 원 하는 특별 기획전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앞둔 한인사회에는 감사의 행사가 내일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